복숭아, 어린 묘목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해서 지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묘목을 심으시고 막으셨죠. 막고 이제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각 그 가지들이 제각각 세력 차이가 있게끔 지금 컸습니다. 보시면 너무 이제 세력이 강한 거,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세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도를 유지해가지고 세력 조절을, 세력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 거는 좀 많이 유인을 하셔가지고 세력을 낮추시고 약한 거는 세우셔가지고 세력을 좀 따라가도록 유인으로서 좀 맞춰주셔야겠죠. 일단 가지 주지 이제 전지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다 저희가 가져갈 수 없고 전지를 하셔야겠죠. 네, 등면에 있는 거 센 거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 어린 가지이기 때문에 눈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뽑아야 되기 때문에 주지를 이 정도 해서 아까 잎눈을 보시고 자르셔야 되는데 지금 잎눈이 끝이 신나방이 먹어서 끝이 잎눈이 없어졌고 일단은 이대로 더 보고 좋은 잎눈이 그 잎이 신초가 나오면 그거를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주지를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전진해놓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세기 때문에 유인을 좀 이렇게 유인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주지 균형이 맞도록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무도 보면 이렇게 연장되는 가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다음 거 따내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잎내러 보시고 따라서 유인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 따봐야 되겠네요. 다 땄죠? 하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바깥쪽 잎는 보고 빨리 큽니다. 세워주면 빨리 큽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지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이 정도에서 바깥쪽 잎는 보시고 막아주시고 세력이 강한 것들은 높여주시고 약한 것들은 세워서 또 아래목에 있는 정도는 아 이거는 지금 크게 신경 쓰실 거라 밑에가 떠가면 되겠나? 밑에 막 세 개나 있네. 저도 있고 저도 있고 떠오르시면 돼요.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 그거 나무가 이쁘게 큰데 아니 이게 지금 해갖고 관리하느라고 해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여기 풀어가자 커졌는데 이거를 그러고 이거는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잘라가지고 그냥 키워야 되나? 이건 이제 뭐 이거는 가지가 없는 거네. 이건 가지가 없는 거 이거 갖다가 가을에 심어놓은 거죠. 그렇네. 가을에 갖다가 이런 거로 그러면 이거는 한또 얼마나 있다가 벌써 옛날 방식은 이제 그 지면하고 좀 가까운 부분에서 이제 주지를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면 가까이 조절을 받게 되면은 세력 조절이 나중에 나중에 조절이 되면 돼서 땅에서 한 80 내지 1m 사이에 조절을 두면은 세력을 나중에 시세를 잡는데 좀 영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번 조절을 하신다면은 이쪽 눈에서 이제 가지를 이렇게 조절을 눕혀가지고 조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력이 강하다면 이제 두 개 갖고는 수세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에서 1m 사이에 주지를 잘라버리고 일단은 끊어줘야지만 되는 거 아니? 그래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단 이게 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신초가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80에서 1m 사이에 신초 나오는 거를 보셔가지고 한 한때 20cm 정도 먼저 나온 거는 입수시기로 분지각을 잡아줘. 아, 여기 분지각을. 분지각을 잡아주면은 그 다음 그 또 신초가 또 나오겠죠. 그럼 또 잡아주고 그 다음 거 나오면 잡아주고 그렇게 하시면은 가지가 균일하게 이제 자라고요. 그 1m 이상의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십니다. 네. 휘성화 전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높이에 눈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 끝눈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절단을 안 한다는 얘기지. 절단을 안 해요. 절단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이 절단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위에 넣으면 제일 세게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네, 절단하지 말고 80 정도 부위, 1m 부위 범위에 나오는 거, 이 수식이 한편 되면은 직격이 나고, 위에는 이걸 둥글 해가지고 세력이 골고루 그죠? 분산되고, 희생이 되는 거죠. 눈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지금 이거 이 사람도 전부 골드를 심으려고 다 이거를 절단을 하더라고요. 아, 접붙이려고요? 골드 그냥 캐내려고. 아, 캐내시려고? 아, 아. 내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다른. 지금 작은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작은 대목인데 저렇게 해서 그런데. 아, 그 이제 눈이 나가면 그걸 가지고. 그죠, 이쪽을 한번 더 설명드려요. 이게 일반 그 지가 다르거든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미수시계를 여기 나오면 예. 이렇게 분리각을 잡아주라는 얘기야. 아, 그렇지. 미수시계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먼저 나오는 거 이쪽에 분리각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은 잡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크는 거는 가지 배치할 때다가 그거를. 그렇지. 80에서 1m 사이에 원래 이제 한 6개를 그 두지 목표로 가져갔는데 한 8개 정도 눈을 안 대놓으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밑에다 받지 말고 한 80cm 위에다 받으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제 두지 발전기에 80에서 1m 사이에 뭐 눈을 안 대놓고 나머지 하단부하고 상단부 눈을 받으라. 예, 예. 그렇지. 이제 생일기 중에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절제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올라오는 대로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하얀 봉지는 전부 낙과되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복숭아수 나방 피해가 일부 있었다 손치더라도 비배관리 실패, 전쟁 실패,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래가지고 돼.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도장지는 엄청 나왔습니다. 지금 처음 도장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에 이렇게 퇴비를 잔뜩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료 좀 흔적도 있네요. 자, 이렇게 참 문제입니다. 그냥. 도장지에다가 절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했다.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죠. 전부 손실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TR률 관련 비배 관리, 그럼 주짓수를 좀 많이 확보하고 수세 안정, 개체 관리, 그다음 결과지 하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 방침을 결정해서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방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